씨랑 저랑 커플하고 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포즈 한번 잡아볼까요? 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빅뱅 멤버들 중에 그래도 화보 촬영할 때 보면 가장 멋있다 하는 멤버가 있으시면 저기 있죠. 대성군. 아, 대성군이요? 네, 수줍게 숨어 있는 대성군.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라이벌로 김현중 씨를 뽑았는데요. 아니요. 예쁜 시각이 한 새벽 2시였는데 굉장히 경솔한 시간이었거든요. 피곤하셨나요? 네, 그래서 순간 착각을 하고 제가 네, 이제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요. 승리 씨, 오늘 분량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오늘 좀 조용하셨던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네. 좀 재밌는 질문을 몇 개 승리한테 더 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승리 씨에게 진정한 남자란? 아, 저는 원래도 남자였는데 자꾸 뭘 남자... 원래도 남자였는데 승리 씨 남자 되셨네요. 아, 남자다워지셨네요. 뭘... 아, 저 태어났던 남자였는데. 모르고 있으면 승리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남자였어요. 그 뜻이 아니라 예전에는... 남자가 되었네요. 뭐. 예전에는 상큼하셨잖아요. 파릇파릇하시고 네. 좀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었었어요. 깨물고 싶었어요? 살짝이요. 깨물어도 돼요. 여행가족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빅뱅! 네,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 지난 5일 2010 부산국제광고제 홍보대사 유착식이 열렸습니다. 그 반가운 얼굴 오즈 홍수연 씨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국제광고 영화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 원빈 씨 정말 좋은 배우죠. 그리고 항상 출연하는 영화마다 대박 치셨으니까 이번 영화도 잘 될 겁니다. 아, 뭐 그리고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테니스 한번 하죠. 끝나고 싸우라고 합시다. 네, 신현진 씨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의 찬송.